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강원도에는 해가 떠야지 출항이 가능해서 해가 뜬 직후에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왔어요.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저 멀리 산을 보니까 산은 벌써 첫눈이 왔습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자, 바닥을 찍고 반바퀴 정도 감고. 어? 내려가다 뭐 쳤어. 아, 좀 더 놔요. 네, 정도 더 놔요. 바닥 찍었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바닥 찍었어요. 공중에서 조금 뛰어가지고. 네, 고패질 많이. 와, 이거 뭐 가볍다고 하시더니 무겁네. 오늘 스펙은 모차르트 자바 스프린터 대구 전용대입니다. 그리고 3000번 전동릴, 그리고 팔합사 5호, 메탈지그는 400g. 대구 바늘이 몇 톤인지 모르겠네. 올 로그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고패질. 대여섯번 고패질하고 바닥을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배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예예. 예. 자, 고패질은 힘차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조건 선생님께서 시킨 대로. 와, 이거 허리로 들어야 되는 건지 팔로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와, 이거 하루 종일 운동 많이 하게 생겼는데. 이거 땀 난다고 하더니 진짜 덥겠는데 이거. 자, 메탈이 위로 붕 떴다가 가라앉으면서 그냥 수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옆으로 좀 낙엽이 떨어지듯이 흔들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패질은 위로 가급적 많이 높이 들어준 게 좋겠죠. 예성조사님께서 쳤어 하셨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응? 올라와요. 대구다. 작은데? 애대구인데? 겨울 대구는 정말 정말, 예, 정말 맛있어요. 마수하셨구나 대구. 오, 사모님은 두 마리째요. 메탈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쪽은 못 느끼겠어요. 줄이 안 들어가 속으로. 어, 물구서 있구나. 아, 이거 맞는데? 감사합니다. 이동합니다. 하하,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어. 아이쿠야, 이거 바닥이 흘렸다, 이거. 안 돼. 네. 첫 채비 털림이네. 와,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안 터지지? 채비가 얼마나 튼튼한 거야 도대체. 통발인가 보다. 이게 올라오는 게 문제야. 와, 채비가 터지지도 않고. 30m.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전기 빠졌나? 아니, 빠진 게 아니고, 뭐다 과부하 걸린 것 같아. 오, 씨. 뿌직뿌직 소리야, 나. 물고기 절대 아니에요. 아니야? 예. 와,
17m인데 이거 이게 하늘로 오네. 어? 아이 막판에 터지네. 다 올라오고. 아이 이런. 와 저 너울 좀 봐. 뭔가 한 마리 물었나? 그렇지.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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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물었어. 천천히. 예. 얼마 만에 고기인데 천천히 가봐야지. 오, 치고 있어. 오 괜찮아. 이거 그냥 들어도 되나요? 예. 어 가면 더 가면 더 가면 더 가면 더. 와 거의 거의. 오. 거의 찢어졌어. 야 짜릿한데 이거.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첫수야. 이야. 와 이빨 있죠? 아이 좀 잘해라. 아 그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아우 좋아 좋아. 밝은 색이었어. 와 수심 100m 진짜 살벌하다. 예 위에다 내릴 때 쿵 찍히고 하길래 한 바퀴 감고 또 찍히길래 또 한 바퀴 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찍히고 들어 올리는데 그냥 예예 바닥에 찍히면 밑걸림이 무서워서 아 마세했어.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이제. 세 마리는 만족할 거니까. 이 몸에 약간 약간 걸리면은 다 올라와요. 아 근데 드롭봉 하려고 했는데 끝에만 살짝 걸려 있어가지고 입술이 찢어졌어.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돌아다녀야지 있지. 아니 뭐 5분도 안 하시고 반띵 안 하신대요. 잡으셨어. 드디어 왔어. 어 커. 아 드디어 한 마리 왔어. 아. 빨로. 아니 한번 걸으셔야지 좀 분위기 좀 업좀 되지. 아까는 진짜 컸어요. 아니 아니. 바닥인가? 또 통발이야? 또 통발이야. 또 통발. 아, 나 이거. 오, 걸렸어. 걸렸어. 아니, 분위기 좋은데 전 왜 통발일까? 아, 이게 70m가 올라올까? 아 이번에 얼굴 좀 보자 통발이라도. 아. 어 이거 또 저기네. 에이 또 터질 것 같은데. 아 또? 오, 넣자마자 잡으셨어? 아니, 아니. 쓰레기 같아, 쓰레기. 아. 예, 쓰레기, 쓰레기. 통발인가?
와, 통발이다. 예. 진짜 물어들어 있는 거 아니야? 오, 중대구 이상이야. 7자, 6자? 6자는 되겠다. 와. 아, 저도 저런 거 잡아야 돼. 삼촌님. 에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에이, 진짜. 예, 네, 됐어요. 요! 오, 저 무슨 새우 아니에요? 그 동물새우? 예, 새우 한 마리 잡았어. 아, 내려가다 물었어요? 오! 저거 크다, 진짜! 오, 크다! 오! 아니, 분위기 이런데 저걸 왜 통발을 잡냐고. 와, 나 참. 통발 그 큰 거 잡아가지고 닭새우 한 마리 잡았네. 아, 나 참. 오! 야, 왜 안 뛰어? 아예. 조금 세워봐야지. 예. 어떻게 봐야지. 근데 뛰어야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뛰는 걸 알려면 조금 세워봐야 돼. 세워봐야 돼. 왔어, 왔어. 오, 왔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크다! 잘해요. 우와, 7자다, 지금 7자. 와, 이야, 사모님 해냈어. 아니, 저는 작은 거 한 마리 물었어. 사모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온다. 작다. 에이. 이게 뭐야? 아, 왜 그러세요? 저도 정성스럽게 잡았어. 와, 제대로 웃긴 됐어요? 얼른 넣어야 돼. 와, 아, 1등이 바뀌네. 8차 넘겼는데, 저거? 우와, 씨. 우와. 야, 무섭다, 무서워, 진짜, 저거. 와. 왕대부터요, 왕대부터. 아, 분위기가 어땠어? 자, 배에서 우당탕 쿵탕 한번 했습니다. 광어다운 자세. 그것만이야. 와, 진짜 크다. 두 마리가 다 크네. 와. 시간 동안 손맛을 못 봤더니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겠네. 맞아. 이야, 참, 꽝조사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메탈은 이거 잘 안 나오던데. 와, 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라고. 오후에 먹을까요? 회 드셔도 좋고 국물이 시원해요. 예. 오. 예. 저는 처음에 성대인 줄 알았더니 동해성 성대가 아니고 횟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꿀꽈배기 맛있네. 저도 꿀꽈배기 사볼 걸. 이거 먹겠다. 새벽 2시에 출발해요. 어우, 저보다 일찍 오셨네. 어? 전 3시 반에 왔네. 아니요, 인천에서 2시 반에 출발했다고. 어. 여기 보니까 다. 저는 5시 반이던데요? 아니, 5시 정도. 아. 계속 들어가 보내라고. 네. 모르겠어. 대구는 아니야. 여기 맞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묵직은 해. 대구는 아니에요. 느낌이 너무 추가 무거우니까. 없어요? 아, 그래도 희망을 품으려고 한 건데. 꿀가득이 먹으면서. 근데 제가 가벼운 거 하던 놈이라 얘가 뭐 달렸는데? 오바. 어. 어, 대구 새끼다. 와, 완전히 완전히 애대구다. 1인분 1인분. 선장님 맞잖아요. 감각은 제가 더 낫다니까. 오늘 꽝조사라 그렇지? 아, 작은 놈이? 네. 맛있죠. 해도 고마운데. 엄마 갖다 드려야지. 야, 세 마리면 다 드시겠지. 으쌰. 오, 꿀꽈배기. 근데 되게 웃긴 건 보편질 안 했어요. 그냥 바닥에 대고 들고만 있었어. 고모, 저 꼬보다 커. 고모. 막판에 말했어 좀 나오나요? 와, 낚싯대 부러지고 그래도 기분 좋은 사장님 또 잡으셨어. 사모님은 멀미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계신데 또 잡으시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아, 살라고 해봐요 그래도. 절대 안 보내주죠. 네, 절대 안 보내주지. 대구가 얼마나 오신데. 애대구. 어? 애대구 치고는 괜찮은데? 아, 추운가? 에, 추구나, 어쩐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여보세요? 철수합니다, 철수. 예. 아, 막판에 손만 봤네. 아이고, 그래, 세 마리 잡았다. 아이고, 대구가 초보는 허락해주지 않네요.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이 긴긴 겨울에, 옥수전, 한 번 더 올 거리가 생겼습니다. 와, 이게, 아쉽긴 아쉽네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메탈지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 부력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러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사장님 이것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자, 하나 둘. 오오. 야, 고맙습니다. 좀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왔는데, 아 오늘 보기 좋게 꽝 쳤어.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